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같지 않은 사람이 평소에 그 예언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이제 공수고, 점사고. 근데 그분을 일단 지켜보면 윗대에 이렇게 구대천문, 불리던 성수, 외기던 성수가 당대에 있건, 이제 뭐 2대, 3대, 4대에 있건 반드시 계십니다. 조상을 보면. 그 분들의 기운을 받고 DNA를 받았기 때문에 신의 가물이란 것을 선천적으로 유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직관이 뛰어나고 육감이 뛰어나고 선몽을 받고 데자뷰도 느끼고 그러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 종류로 나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사주가 분명한데 이미 무불통신에서 막 주저주저 떠돌고 다니면서 바른 공수 탁탁 주면 그래도 맞아요, 잘.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말로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연결어서 제자길을 오게 되죠. 근데 이 길을 갈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주를 보면 너는 신의 가물은 높은데 만신의 사주는 아니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말하면은 너는 가물이 높아, 조상 가물이 넘나들고 신의 가물이 높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만신들이. 그분들이 내가 윗대에 빌었던 공덕이 있고 조상의 덕이 있기 때문에 이 무속을 종교로 받아들여서 몇 년에 한 번씩 내 직성, 내 몸주, 내 수호령을 위해서 대접을 하면서 신의 기운을 영업, 사업, 내가 하는 사회 활동으로 풀어가시는 정성을 들이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야, 너보다 내가 영검해. 이게 어디 무당들 이렇게 점 보러 가면 나는 점이 안 나와. 나를 맞춘 사람이 없어. 이러시면 좀 시건방 같은 교만함이 묻어나와서 무당을 좀 우습게 보시고, 나는 내 쪼대로 살 거야. 내가 훤히 깨. 내일 뭔 일이 있을 거고 이건 어떻게 될 거야 하고 주저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막 얘기를 하죠. 하면 할수록 신가물이 더 높죠. 그리고 그런 분들의 또 조상을 캐보면 도산말명이라는 또 이제 숨은 대신 말명줄이 또 있다 보니까 옳은 제자길은 가지 못하시고 불리지 않는 신의 기운이 도를 넘어서니까 반무당처럼 선무당처럼 내가 함부로 사람들의 운명을 들었다 놨다 하죠. 일종의 그것도 죄가 되는 거고, 또 빌어서 공덕을 쌓아서 영업 사업으로 풀리지 않을 거면 적당한 선에서 좀 누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신내림을 잘못 받은 무당이 가끔 점사를 맞추시잖아요. 허주도 영검이 있죠. 우리가 말하면 빙의 환자도 허주고 이제 허주 잡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상태를 우리는 이제 빙의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분들도 염력이 있기 때문에 영험함을 조금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리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내림굿을 잘못했다, 내가 신이 오셨는데 좌정이 안 돼서 어느 분이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반 정신이 나가신 상태에서 이제 상담하러 오신 제자님들도 보면 기본적인 영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허주고 신이 좌정을 안 했는데 왜 영검이 있어요? 첫 번째, 빙의도 영검은 있다. 잡신도 영검은 뜬다. 염력이 있으니까. 두 번째, 허주를 모신 제자인데 어떻게 점을 보면 그래도 맞추느냐? 100% 허주만 있지 않아요. 아무리 가리가 든 제자에게도, 옳은 신명, 몸주나 주장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한두 분은 기본적으로 계시니까, 그분들이 주시는 영검이지. 그러니까, 몇 마디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할수 있고, 또 맞습니다.